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기존 비디오를 애니메이션, 레고, 연필 스케치처럼 전혀 다른 스타일로 만들거나 주인공을 업로드한 이미지의 캐릭터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비디오 생성 인공지능 도모 AI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입부터 해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도모 AI를 검색합니다. 도모 AI를 클릭합니다. 트라이온 웹사이트를 클릭합니다. 가입할 메일 종류를 클릭합니다. 여러분의 메일 주소를 클릭하거나 입력합니다. 계속을 클릭합니다. 기존 비디오를 새로운 스타일의 비디오로 바꿔보겠습니다. 도모 AI의 네 가지 생성 모드 중에서 비디오를 클릭합니다. 업로드 비디오를 클릭합니다. 비디오를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비디오는 50MB 이하 60초 이하여야 합니다. 재생 버튼을 클릭해 비디오를 확인합니다. 영화 라라랜드의 유명한 댄스 씬입니다. 프롬프트에 원하는 작업 내용을 입력합니다. 저는 두 사람을 고등학생으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스타일을 클릭합니다.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애니메 버전 6를 선택하겠습니다. 듀레이션에서 비디오 길이를 선택합니다. 리퍼에서 비디오와 프롬프트 중에서 어디에 더 가중치를 둘 것인지를 지정합니다. 모어 비디오를 선택하겠습니다. 에스펙트 레이시오에서 비디오의 비율을 지정합니다. 어드밴스드 세팅에서 스크린 키잉은 비디오에서 특정 색을 빼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서브젝트 온리 옵션을 선택하면 배경은 그대로 두고 메인 캐릭터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릴렉스 모드 옵션은 크레딧을 소모하지 않고 비디오를 만들고 싶을 때 선택합니다. 대신 비디오 생성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노 워터마크 옵션을 활성화하면 워터마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유료 플랜 사용자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옵션과 소모될 크레딧을 확인한 후 제네레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화면 상단에 결과가 표시됩니다. 생성된 비디오를 클릭합니다. 재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정한 대로 두 사람 모두 학생으로 변경되었네요. 비디오를 다운로드하고 싶다면 .3개 버튼을 클릭하고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비디오들은 같은 방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번에는 비디오와 이미지를 합성해 새로운 비디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브를 클릭합니다. 업로드 비디오를 클릭하고 비디오를 선택합니다. 재생 버튼을 클릭해 비디오를 확인합니다. 업로드 이미지를 클릭하고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스타일을 클릭합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애니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실제 인물로 변경하고 싶다면 리얼리스틱을 선택합니다. 저는 애니메를 선택하겠습니다.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생성된 비디오를 클릭합니다. 비디오에 존 트라볼타가 이미지의 캐릭터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비디오의 퓨전 스타일을 이용하면 무브와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퓨전 비디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디오를 클릭합니다. 업로드 비디오를 클릭하고 비디오를 선택합니다. 스타일에서 퓨전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레퍼런스 이미지에서 Choose a 이미지를 클릭하고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나머지 옵션을 설정합니다. 메인 캐릭터에만 이미지가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Subject Only를 활성화하겠습니다. Generate 버튼을 클릭합니다.
생성된 비디오를 클릭합니다. 무브는 업로드한 이미지를 그대로 적용해 주는 데 비해 퓨전 스타일은 이미지를 참조한 후 재해석해서 결과물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위대한 개츠비 비디오에 원피스의 루피 사진을 합성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도모 AI로 기존 비디오를 새로운 스타일의 비디오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잘 활용한다면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비디오를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